아이고 씨. 와, 크다. 안녕하세요, 네이슨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인데 지금 제가 6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좀 해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어두웠어요. 오늘은 약간 빛이 있어서 촬영하기도 좋습니다. 도착하고 좀 주위에 사람들은 지금 한두 명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오늘 출항 가능하고 바람이 조금 있어요. 근데 파도는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대상어가 도다리입니다. 도다리. 서해에는 벌써 좀 도다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번에 왔을 때 한두 마리 잡는 거 봤어요, 여기서. 그래서 저도 확률은 희박하지만 원투 때도 없고 그냥 루어대로 원투 채비를 만들어서 그냥 던져 볼 겁니다. 지렁이를 사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상어가 도다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여기 오면 꼭 제가 잡아가는 게 고등어 전갱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고등어 전갱이도 조금 잡아서 반찬거리로 할 생각입니다. 많이 잡으면 또 동생들 보내주고. 한 가지, 최근에 이제 저희 낚시 고수 찬우 씨가 여기서 방어도 잡고 삼치도 또 잡았어요. 저번에는 희박해서 아예 쇼 지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60g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삼치도 방어도 좀 노려보면서 다양하게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십시오. 배가 진짜 커. 그대 옛날 거에 두 배는 되는 것 같아, 배가. 두 배는 되는 것 같은데. 아니, 멀리서 보면 별로 안 큰데, 진짜 타보면은 예. 완전 달라고. 심하면 이 공간이 조금 넓어졌는데, 굉장히 깊어요. 그 방어, 어떻게 올렸어요? 뜬 채로 올렸어요? 갑으로 올렸죠. 아, 자기가 갚은지 그랬어요. 얘기 안 돼. 내가 했어요. 아, 큰일 났네요. 오늘도 전갱이 못 잡으면 의기소침인데. 저번에 잡은 걸 이렇게 펼치가 안 굽고 그냥 이래 있잖아요. 그럼 이래 그냥 굽어요. 작으니까. 그러면은 위에서 그냥 껍질채로 이렇게 발라 먹으면은 엄청 맛있더라고. 그래갖고 저번에 20마리 잡아와서 하루에 3마리씩 이렇게 구우면 이제 다 먹었거든요. 옷 잡아 가야 돼. 난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. 왜냐하면 5-6도가 한성같이 보이는 곳이 여기 딱 여기. 네, 진짜 멋있어요. 한 10년 후에는 상어도 안 나오겠어요. 나올 것 같아요. 네. 상갱이 이쪽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멀리 가면 돼.
자, 낚시 한번 해봅시다. 일단은 40g에 이제 바늘이, 이거는 제일 작은 겁니다. 9입니다. 9. 9 바늘. 좀 가볍게, 카드 세비 중에서도 좀 가볍게 지금 일단 시작하고, 이제 삼치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좀 카드 채비 중에서도 좀 무겁게 이제 바꿀 생각입니다. 아, 바로 오네. 작다. 아.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 와, 오늘 많이 컸나? 생각보다 엄청 춥네 오늘. 아, 쉽지가 않네. 왔다. 와, 오늘 입질이 되게 얇다. 아, 또 땡기나. 와. 오늘 손이 차인가 봐요. 왜냐면 이 고기가 안 움직여. 원래 팍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. 야,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? 저번에는 저 사이즈라도 팍팍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물고 가만히 있어요. 자. 야, 어떻게 진짜 이렇게 다른지 참. 온 것 같은데. 그래 왔다. 와, 팍팍 좀 들어가라. 오늘은 진짜 사이즈를 예측을 못 하겠어요. 아, 진짜. 팍팍 안 들어가요. 와. 근데 나오면 작지는 않아. 이거는, 아이고, 이것도 작진 않아요. 나오면. 아, 저쪽이 잘 안 되네. 이쪽에서는. 왔다. 와, 크다. 와, 무거. 고등어가. 와, 오늘 처음으로 크다. 와. 정말이네. 아유, 그래, 크다. 자, 이제 원투 채비 다 했어요. 그래서, 아, 이제 원투 한번 던지 놓고, 다른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
지렁이가 어딨나. 그래도 뭐 이거 지렁이 샀으니까 지렁이 다 쓰고 가야죠.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오늘은 제가 뭐 그냥 뭐 할 수 없이 몇 번 해본 적은 있어도 자 적당히 만들어서 던집니다. 무슨 사이즈? 에? 무슨 사이즈? 공룡이 사이즈가 크다고. 쓸 거예요. 안 쓸 거면 내주세요. 도산에 도산. 나 삼치 한 번에 놓쳤어. 챙질 안 했더만. 삼치 맞는 것 같아. 턱 걸리는데.